3조 승천의 신신명 9번째 시간입니다. 공을 앞에 두고도 이리저리 바뀌어감은 모두 허망한 견해 때문이다. 이 공을 앞에 두었다. 이 공을 앞에 두고도 이리저리 바뀌어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리저리 바뀌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습을 쫓아서 이거다 저거다. 예, 또는 옳다, 그러다, 좋다, 싫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예, 이리저리 바뀌어 간다. 그러니까 모습을 쫓아서 우리가, 네, 그렇게 분별만 하고 살죠. 예, 소리를 쫓아서, 말을 쫓아서 그렇게 분별만 하고 사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을 앞에 두고 이제 그런다. 그럼 그렇게 모습을 쫓아서 좋다, 싫다,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은 이 공과 다른 거냐? 예, 그러면은 이제 반야심경에서 얘기하는 색즉시공이라는 말이 맞지가 않죠. 예, 색 그대로가 공이다 이 말이니까 색즉시공은 그러니까 모습을 쫓아서 말을 쫓아서 뭐 소리를 쫓아서 느낌을 쫓아서 생각을 쫓아서 이리저리 뭐 바뀌어 간다고 해도 되고 흘러간다고 해도 됩니다. 우리가 이 생각의 흐름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뭐 바뀌어 간다. 뭐 흘러간다. 뭐, 모습이 변하는 게 흐르는 거니까. 우리가 이 물이 흐른다 그럴 때는, 이 물의 어떤 이 모습, 물결, 이걸 보고 우리가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바뀌어감, 이걸 이제 흐른다 그러거든요. 만약에 시간이 흐른다, 이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하고, 예, 지금 이전하고 어떤 내 생각이나 느낌이나 또는 내가 보는 모습, 이 세상. 예,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예, 봄이 다가오니까, 예, 마른 예, 나뭇가지만 있었던, 겨울에는 있었던 곳에 이제 꽃도 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습이 바뀌니까, 예, 시간이 흐른다,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모습의 변화예요. 그걸 우리가 시간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예, 뭐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 하고,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따라서 이거다 저거다라고 하는 이런 허망한 생각이 따로 있고, 예, 우리가 그토록 찾고, 알고 싶고, 구하고 싶고, 얻고 싶었던, 뭐, 깨달음이니, 실상이니, 공이니, 이게 이렇게 따로 있는 거냐. 그러면 이미 두 세상이 있게 되잖아요. 예, 우리 분별의 세계와 분별되지 않는 세계라고 하는 이두 개가 있게 되잖아.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이 깨달음을 이렇게 추구할 때, 예, 깨달음이 어떤 건지를 한번 내가 통해봐야 되겠다, 알아봐야 되겠다 할 때는, 예,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어쩌는지도 모르게, 이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계는 분별의 세계고, 중생의 세계고, 이거 말고, 이 중생의 세계가 아닌 이 부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공의 세계, 실상의 세계라고 하는 이거를 따로 찾으려고 그래요. 네, 따로 찾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제 공부할 때제 경험을 비추어 보면, 그런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야. 그냥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계는 분별의 세계다, 중생의 세계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면 그냥 저절로 이 부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는 따로 있다고 딱 착각을 해버려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세우면 그 상대되는 이게 저절로 세워져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순간 옳지 않음이라고 하는 게 저절로 세워지듯이. 내가 좋다라고 하는 순간 좋지 않음이라고 하는 게 저절로 세워지거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분별이라고 하고, 예, 입법의 세계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중생의 세계 또는 세간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세간이라고 하는 건 있어서 세간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출세간도 마찬가지야. 출세간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의 세계가 따로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찾아야 되고 얻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중생의 세계에서 이 출세간으로 건너가야 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출세간이라고 하든 세간이라고 하든 전부 우리가 가짜로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 건데 그러면은 세간이라고 할 때는 왜 세간이라고 그러냐? 이 자기가 이 분별하고 또는 이 망상하고 착각한 이거를 실제라고 이렇게 착각 하니까 이제 세간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 생각을 일으키면 그냥 온 우주는 이 세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다고 이 우주 자체가 본래 세간이냐? 그렇지는 않아.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세간이라고 하든 출세간이라고 하든 지금 당장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계를 떠나서 따로 세간이 있거나 출세간이 있지는 않아. 여기에 살고 있지만 자기가 한 생각을 일으켜서 분별을 하면은 그걸 우리가 세간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면 그걸 출세간이라고 이름을 붙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방편의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출세간이라고 이름을 붙이든 붙이지 않든 사실은 이 세계밖에 없는 거야. 다른 세계가 있지는 않아.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저 생각을 하고 이런 느낌이 있고 저런 느낌이 있다고 해서 이 마음이 뭐이 마음도 있고 저 마음도 있고 그러진 않아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밖에 없어. 그러니까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 마음이나 내가 지금 당장 쓰고 있는 그 마음이나 똑같은 마음이거든. 이 마음은 두 개가 없으니까. 이거 전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처님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건 전혀 특별한 게 아니야. 특별한 건 아니지만, 자기 스스로도 이 마음을 다 갖추고 있고 자기가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쓰고 있지만은 자기 스스로는 늘 어떤 착각 속에 살면서 나는 뭔가 부족해, 불만족스러워, 나는 이런 게 단점이야. 그런 착각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나라고 하는 이 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공부가 돼, 안돼 하면서.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분별을 하고 망상을 하고 착각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는 단 한순간도 단한 번도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실은. 근데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만 한 번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또는 도라고 하는 실상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야 될 이유는 1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분별의 세계에서는 분별의 세계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세간이라고도 하지만 인과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인과. 분별의 세계는 인과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거든. 어제가 원인이 돼서 오늘이 있어요. 그럼 내일은 뭐냐? 오늘이 원인이 돼서 내일이 있는 겁니다. 인과예요. 세간은 인과로 돼 있어. 이 얘기는 뭐냐면 생각으로 돼 있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 세상이 뭐 인과, 이 세상 어떤 것이 인과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인과를 얘기 안 해요. 해가 뜨고 지는 저 해도 인과를 얘기하지 않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인과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 스스로가 이게 원인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과의 세계, 이법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세계입니다. 자기 생각일 뿐이야. 근데 세상 어떤 것도 인과를 얘기하지 않거든. 그냥 굳이 얘기하면 우리가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몸이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몰라, 그것도 옳은 거는 아니지만은 굳이 얘기하면 해가 떴다 졌다 뭐 이거밖에 없지. 뭐 봄이 왔다, 꽃이 피었다, 뭐 이거밖에 없지. 근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면은 그러니까 생각이지. 이 모습이 왜 나왔을까?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모습이 드러났을까? 이 모습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그러니까 생각이지, 전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있는 그대로 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 생각은 항상 늘 객관적이라고 해. 이성적이라고 그러고. 분별하는 사람들이 다 그러거든. 야, 이건 객관적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그 객관을 누가 얘기하고 있냐고. 내가 지금 보는 이 모습이 객관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있는 그대로 봤다, 이걸 항변하고 싶겠지.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는데. 볼 수가 없어요. 늘 하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또는 경험하면서도 이 모습이 왜 일어났을까? 이거는 뭐 아름다우냐, 아름답지 않냐, 옳으냐, 그러냐, 좋으냐, 싫으냐, 어제 폈냐, 오늘 폈냐. 늘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보는데 어떻게 있는 그대로 봐.
늘 분별을 가지고 보는데, 그러니까 분별을 벗어나 본 적이 단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 속에서 늘뭐 옳다고 하고 그러다고 하니까, 참이 분별을 벗어나 본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참 허망하죠. 없는 거 가지고 뭐 옳다고 그러고 그러다고 그러고, 그냥 결국은 자기 생각일 뿐인데, 거기다 목숨을 걸어요.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옳은 일이다, 이러면서 목숨을 걸어. 그게 자기 분별임을 꿈에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뭐 생각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꿈에도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야. 한번 이렇게 분별해서 벗어나 봐야 그런 일들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통하고 나서 이전에 자기 분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굳이 돌아볼 필요는 없지만 가끔은 돌아봐 줘요. 참 부끄럽죠. 그 허망한 거를 허망한 줄 모르고 사실이라고 그러고 옳다고 그러고 뭐 어쨌다고 그러고, 이게 참 부끄러워요, 그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이 불법이라고 하고 이제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는 그냥 분별해서 한번 벗어나 봐야 됩니다. 그냥 그 체험이, 그냥 무조건 그 체험이 시작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 법회 때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하도 이제 법회에서 이제 체험 하니까 정말 꼭그 체험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경우가 있다. 그 묻는 심정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 과정을 저도 겪었기 때문에. 그래도 꼭 체험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져본 적은 저는 없지만, 저는 그, 여기 이 실상에 통하고 이 실상이라고 하는, 하여튼 이거를 뭐 굳이 말하면 안다 그러면 이거 하나 해결하고 싶어서 불법을 공부하고 불교를 공부했기 때문에 아무 의문은 없었어요. 비록 법문을 들으면서 통하지 않아가지고 답답함은 있었을지는 몰라도 정말 꼭 체험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은 저는 가져본 적은 없거든. 근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꼭 체험을 해야 우리가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고 뭐 삶이 이렇게 자유로워지고 이렇게 만족스러운 거냐. 가끔 그런 질문 하시거든. 그냥 이런 공부 안 해도 뭐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이 사는데 아무 번뇌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뭐 이렇게 즐겁게 사는데 꼭 공부를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분들은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 그러면 뭐 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는 저는 몰라요. 아니 사는데 아무 불만족이 없는데 뭐 하려고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 그리고 사는데 배안 고프고 밥안 먹는다고 해서 뭐 쓰러지거나 죽거나 이런 일이 없어. 이제 그런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는 저는 몰라. 비유를 하자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배도 안 고프고 안 먹어도 뭐 아무 지장이 없는데 사는데 굳이 먹으라고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런 분들은 먹으면 탈날 수도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이걸 체험 안 해도 뭐 사는데 아무 불만족이 없고, 그냥 괴로움이 없고, 번뇌가 없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안 해도 되지. 뭐 하려고 해, 힘들게. 지금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괜히 공부한다고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힘들어 하실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삶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저는 제 경험으로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겉으로는 가끔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도반들이 있어요. 저를 칭찬하려고 그러는 건지 비난하려고 그러는 건지. 선생님은 공부 안 했어도 지금 공부하고 난 이런 삶을 똑같이 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제 겉으로는 뭐 화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잘 숨기고 남한테는 드러내지 않고 뭐 이렇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는 알잖아요. 남을 속일 수는 있어도 저는 못 속입니다. 왜 미운 사람이 없었어요? 있었죠. 그리고 왜 화가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지금 이렇게 사는 거하고 공부 전에 이 삶은 저는 완전히 바뀌었죠. 제 스스로는. 다른 분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잘 몰라요, 저는. 근데 제 스스로는 그렇습니다. 굳이 뭐 화나 미움이나 뭐 분노나 원망이나 이런 걸 억누르고 없애기 위해서 조금도 노력하지 않으니까. 노력을 해야 될 이유를 못 느껴요. 근데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 노력을 안 해도 넘어가는 정도의 뭐 화나 미움도 있었지만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화 미움도 분명히 있었어요.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게 화인지 미움인지도 모르고, 예, 자기는 객관적이고 사람이라면 이래야지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그게 화인지 미움인지도 모르고 막 얘기도 하고 주장도 하고 당연히 그랬죠. 네, 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굳이 이제 제가 뭐 비웁니다 이것도. 예, 지금까지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자기가 배우고 익힌 예,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과 틀이 있어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틀이 있어. 예,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죠. 예, 공부하기 전에는. 예, 그게 이제 분별의 삶인데. 중생의 삶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비유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전부였다. 그럼 인문학이나 철학이라든지 종교라고 하는 게 나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게 사람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말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한다 하더라도 스스로가 느껴 살면서. 이렇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어요. 감이 있어. 물론, 이제 이전에도 그랬겠죠. 이전에 이 살던 사람들도 그랬기 때문에, 인간의 이 본질이 뭐냐?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얘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를 고민하는 거거든. 인문학이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고, 철학이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도대체 뭐냐? 말하시는 나는 누구인가 그랬어요. 똑같은 말이잖아. 사람이라고 하는 게 본래 뭐냐?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게 사람이다 그랬으면 이런 의문이라든지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없는 거라니까. 자기 스스로한테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사는 이게 사람이다 이러면은 물론 그걸 떠나서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본질, 존재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 이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어떤 이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 어떤 거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의 본질은 뭔가, 어디에서 왔는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다니까? 그래서 비유를 들었으니까, 그게 해결이 돼야 이 사람의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분별만 하는 이 생각을 쫓아서 사는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본질이 밝혀져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굳이 얘기하면 딱 완성이 되는 거죠. 완성이. 그러니까 한쪽 바퀴로만 살다가 이제 두 바퀴가 딱 장착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흔들리지 않고 어떤 장애 없이 굴러간다고 해야 되나? 비유를 하자면. 근데 본래부터 두 바퀴로 아무 문제 없이 장애 없이 굴러가고 있었는데 분별만 하는 삶은 뭐냐면 오른쪽 바퀴든 왼쪽 바퀴든 한쪽만 나라고 여기고 거기에만 집착해서 살고 있는 거를 우리가 분별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왜이 수레가 이렇게 잘안 굴러가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전생에 내가 죄를 졌나?
아니면은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을 좀 미워해서 그런가, 성격에 무슨 결함이 있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전부 엉뚱한 데서 어떤 이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엉뚱한 데에서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게 아닌데. 근데 그럴 때 하는 표현이 공을 앞에 두고도 또는 눈앞에 이렇게 분명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한 번도 우리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실상이다, 도다, 부처다,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떠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에 이게 다 실현되어 있고 드러나 있고 그냥 일이지 다른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면 이 반쪽만 가지고 이 힘겹게 그냥 터덜터덜 이렇게 살고 있는 듯한 느낌. 어떤 때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좀, 뭐, 대전법회나 서울법회 이렇게 가서 도반들 이 면담을 좀 많이 했을 때,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어떤 때는 유난히 어떤 지금 삶의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힘겨움을 호소하는 뭐 이런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참, 우리 이한 생애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짧은데, 참, 이한 생애를 살아내는데 왜 이렇게 많은 이 짐과 어려움과 힘겨움을 다들 겪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막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 알고 보면 참 짧은 생애인데, 그런 거 없이 살아도 짧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이해나 알므로 해결이 될것 같으면, 뭐,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겠지만, 뭐 이해나 알므로 뭐,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건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인류, 먼저 살다가 다 돌아가신 모든 인류도 똑같은 의문, 똑같은 고민, 이런 걸 저는 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안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입는 옷이라든지, 신는 신발이라든지, 뭐, 먹는 음식은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삶에 대한 의문이나 어떤 고민이라고 하는 건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그냥 항상, 뭐, 눈앞이다. 이것도 어쩔 수 없이 눈앞이라고 그러는 거지.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뭐, 눈앞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눈에 갖춰져 있다. 이게 조금 더 가깝게 표현하는 겁니다. 눈에 갖춰져 있으면은요, 뭘 보든 눈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뭐, 세모를 보든, 네모를 보든, 좋은 일을 보든, 뭐, 좋지 않은 일을 보든, 눈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보는 모습이 부처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게 돼 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런 말을 해놨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영산 회상에서 뭐 세존이 꽃을 하나 들었을 때 가선만이 이렇게 웃었다고 그러잖아요. 알아들었다 이 말입니다. 저희가 이거 하나 이렇게 알아듣고 여기에 통하려고 이렇게 법문을 들을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이러는데, 이게 딱 자기도 모르게 딱 통할 때는 거의 대부분 그러시더라고. 이렇게 웃음이 나요, 웃음이. 이거였나, 뭐 이런 웃음이 나요. 거의 대부분 그러세요. 뭐 가섭도 그랬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존이 말씀하시죠. 정법안장 열반 묘심을 너에게 맡기노라 그러잖아요. 그게 정법안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른법은 눈에 갖춰져 있다. 눈에 갖춰져 있으면은 뭘 보든 상관이 없다니까. 뭐 깨끗한 곳을 보든 더러운 곳을 보든 미움을 보든 사랑을 보든 그게 전부 그냥 그냥 일 아닌 게 없는 거지. 이거 미움이 미움이 아니고 사랑이 사랑이 아니고 모습이 모습이 아니고 그냥 이일이 돼버리는 거지. 눈에 딱 갖춰져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칩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그냥 심어버리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눈에 갖춰져 있고 귀에 갖춰져 있고 코에 갖춰져 있고 입에 갖춰져 있고 우리 피부에 갖춰져 있고 우리 생각에 의식에 갖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고 뭘 느끼고 뭘 무슨 기분이다 하더라도 전부 그냥 일인 거지. 실제로 그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눈에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참, 이 말도 말이 되나 안 되나 저는 모르겠지만, 정법 안장이다 이런 말도 들으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믿어져 버리면 되는 거야. 눈에 갖춰져 있다. 그래. 그럼 끝이 나는 거 아니야. 거기서 뭘더 해야 될까, 우리가? 이미 눈에 갖춰져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눈에 갖춰져 있대. 물론 이런 말을 듣고 이해하고 알아서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야, 눈에 갖춰져 있는데, 무슨 얘기를 더 해야 되냐고. 그냥 뭘 보든, 뭘 생각하든, 뭘 느끼든, 뭘 경험하든, 그냥 저절로 그냥 이 일이 되는 거지. 그럼에도, 이게 실감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는 거는, 여기에서는 모두 허망한 견해 때문이다, 이랬어요. 이 허망한 견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착각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저도. 그러면 우리 또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도대체 본래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다는데 그놈의 착각은 왜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지금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평생, 이 고생을 하고 살았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 그 착각을 왜 하는지. 근데 그거는 또 어떤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냐면, 도대체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냐? 이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질문, 의문이 하나 생기면, 이제 모든 게다 이제 의문으로 돌아가요. 나는 남자, 왜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이 무거운 삶의 짐을 짊어지고 있나?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모든 게 이제 의문이 돼.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도반들 몇분 만났을 때 질문을 던졌어요. 하여튼, 이 앞을 못 보는 장님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답니다. 아니, 자기는 도대체 무슨 죄가 있고 뭐가 잘못됐길래 하느님이 눈을 못 보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는지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찾아와서 물었대요. 도대체 내가 뭔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눈을 못 보는 장님으로 태어나서 살게 만들었습니까?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데서 예민하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예수님은 그러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도반들한테 물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답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누가 그렇게 물어오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제가 물었어요. 전혀 다른 질문 아니에요. 나는 왜 태어나가지고 이 어려움을 겪고 있냐. 또는 태어난 것 자체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수 있지만, 나는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또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의문이라고 하는 건다 똑같은 의문인데. 그러니까 그 생각, 한 생각을 일으켜서 생각 속에서 어떤 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이 의문이라든지 어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또 다른 의문이 생기고 또 생기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불만족이라고 하는 게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본성이라고 하고, 이 실상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해보면, 여기에는, 굳이 말로 하면은 전혀 부족함이 없거든. 불만족이 없어요. 참 신기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의문을 가졌을 때는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이렇게 장님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될것 같은 그쪽에 딱 초점이 맞춰져 있고 거기에 이렇게 꽂혀 있거든. 그래서 이 이유가 안 나오면 이 이유가 나올 때까지 고민을 해요. 누가 그러대요. 어디 이렇게 점보러 가는 뭐 사람들 심리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뭘 물어보기 위해서 점 보러 갈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시기에 이 사업을 하면은 잘될 건지 말 건지. 근데 점집에 갔더니 너 지금 하면 안 돼. 이랬대요. 그럼 그 사람이 그말 듣고 그걸 포기하냐? 않는답니다. 다른 점집 간대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간답니다. 똑같은 거라니까. 다람쥐 쳇바퀴밖에 안 돌아요. 그 이유가 있다 한들, 그래서 너는 장님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어. 있다 한들 그게 100% 납득이 됩니까? 이미 다른 사람들은 두 눈으로 이 모습을 보고 살고 있는데 나는 그 이유가 이유를 설명을 들어도 여전히 앞을 못 보는데? 그러니까 참 희한한 거예요. 우리가 이 현명하다고 그러는데, 이 마음 공부의 불법, 이 실상 깨달음을 현명하다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는 다 그런 분별을 하고 살았죠. 그런 의문이라든지, 어떤 그런 질문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똑같은 질문이야. 그러니까 나는 왜 태어났습니까? 나 저는 왜 태어날 때부터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나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 분별을 벗어나는 이거를 이렇게 체험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없어. 말로 하면 그냥 온전해.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의문도 없고, 그런 갈등도 없고, 그런 의심도 없고. 무슨 차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온전해. 그러니까 세존이 지족함을 알았다. 그랬거든. 이 지족이라는 말이 알았다는 말인데, 족함을 알았다. 그러니까 지족이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여기 통해서 그냥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되고 확인이 되면 아무 일이 없어. 그런 의문이 사라지고 없고, 그런 질문이 사라져요. 그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이 나와서가 아니야. 그래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느님의 뜻이다 이 말도 실감이 됩니다. 그 답도 잘못된 답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이걸 해보면. 근데 그 답을 들었을 때이 사람의 생각, 그 분별이 부러지지 않으면 이제 또그 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 아니,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인데 왜 다른 사람은 장애가 없이 태어나서 이렇게 살게 만들고 나만 그랬냐고,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이 질문을 또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그냥 들었을 때그 분별 생각이 부러지지 않으면 그런 하느님의 뜻이라면 나는 하느님 안 믿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그게 뜻이라면 너무 불공평하잖아. 전지전능한 신이라면서 누구한테는 예를 들어서 뭐빵두개 주고 나한테는 빵 반쪽밖에 안 주는데.
그래서 여기 이렇게 통해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꼭 체험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 배고픈데 꼭 밥을 먹어야 됩니까? 목마른데 물은 꼭 마셔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 배고픈데 밥을 먹으면 그냥 배고픔이 사라지고 목마른데 물을 마시면은 이 목마름이 사라지듯이 우리가 이 살면서 생기는 온갖 어떤 의문과 질문이 그냥 여기 이렇게 딱 통하면은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걸 이제 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생각. 예, 이 실상이 아닌 나머지는 전부 그냥 자기 생각입니다. 예, 이 실상이 아닌 자기 생각은 다 허망한 견해예요. 실제가 아니야. 그냥 다 허망한 생각일 뿐이야. 예, 20. 참됨을 구할 필요가 없고 단지 견해만 쉬면 된다. 예, 참됨을 구할 필요가 없고 단지 견해만 쉬면 된다. 뭐이 얘기나 예, 마조스님이 도불융수 담막오염. 예, 돈은 닦을 필요가 없다. 다만 오염만 시키지 마라. 뭐, 이 얘기나 똑같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렇게 찾고자 하는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어떤, 사물이나 물건이나 깨달은 마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본래 다 갖추고 있다는 거야. 자기 스스로가 한순간도 끊어짐 없이 다 쓰고 있고, 실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갈고 닦는다고 이 깨달은 마음이 내 눈앞에 다가온다. 그건 깨달은 마음이 아니죠. 마군이죠. 내가 어떤 노력을 했더니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왔어. 그럼 그건 마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불교를 제가 볼 때는 공부를 잘못하시는 분들인데 뭔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그랬더니 갑자기 뭐 뭐라고 그 뭐예요? 관세음보살이 막 나타나고 뭐 이런 걸 무슨 대단한 이 경제인 것처럼 공부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관세음보살 그 마군이에요. 자기가 애를 쓰고 막 바래가지고 나타났다 그러면 아니 내가 힘써서 뭐 어떤 결과물이 얻었다 그러면 자기가 힘을 써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부처가 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거하고 똑같잖아. 내가 세간에서 열심히 막 일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아, 그게 부처가 될 수는 없잖아. 근데 기도는 뭔가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달라요. 내가 힘쓰는 건 똑같은 거야. 세간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거나, 부처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거나, 내가 힘쓰는 건 똑같아. 이거 나를 가지고 부처를 찾으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다. 그건 부처도 아니고 보살도 아니에요. 다 마군이지. 예, 세간에 세든 버릇을 놓지 못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근데 불교를 공부한다 또는 마음 공부를 한다 하는 사람 치고 100이면 제가 볼때 그래요. 99.99명이 그렇게 합니다. 나를 가지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요. 수행은 다 그런 거죠. 자꾸 뭔가를 해서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물은 전부 마군입니다. 아, 부처는 본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따로 찾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날 때부터 다 갖추고 있고, 단 한순간도 이 부처를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고, 자기 스스로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에 이걸 다 쓰고 살고 있거든. 깨달은 사람만 쓰고 사는 게 아니라, 못 깨달았다고 하는 중생들도 이거 쓰고 살지, 다른 거 쓰고 사는 게 아닙니다. 무상 정등각이라고 하는 이 깨달은 마음을 쓰고 살고 있어요. 자기가 이걸 다 쓰고 살면서 따로 찾으니까 힘든 거지. 그러니까 옛날부터 자꾸 발밑에 있다, 뭐 코앞에 있다, 눈앞에 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전부 옛날부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걸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 추구하는 그게 문제야.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는 뭐 추구를 하는지 얻으려고 애를 쓰는지 노력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요. 또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이나 의미나 가치를 자기 스스로가 부여를 해버려.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이러면서. 하나 다른 거 없습니다. 참됨을 구할 필요가 없고, 참됨을 구하려고 하는 그 견해거든? 생각이에요. 참됨을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고, 뭐, 이거 전부 견해예요. 생각이야. 아, 그 생각이 쉬워지기만 하면 된다. 그 생각만 쉬면 된다. 그 생각 때문에, 이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자기가 다 쓰고 있는 이 무상 정등각이라고 하는 이 깨달은 마음이 지금 실감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 다른 이유가 아니야.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 깨달음에 관심이 있고, 이 실상에 통하고자 하고, 뭐, 이쪽에 이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두고 사시잖아요. 아무래도, 하루 24시간 늘 그렇다는 건 아니어도. 나머지는 이제 세간을 사는, 뭐, 생각, 느낌, 감정이니까, 뭐, 그건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이거를 해봐야 되겠다, 그럴 때는, 그 시간에는, 그때는, 당연히 깨달음을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 생각으로 뭔가를 하지. 아, 그 생각이 쉬워지면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최고의 장애야.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 생각이 최고의 장애야. 그리고 자기가 여기 이렇게 딱, 이제 이렇게 설법을 듣고 공부를 하시다가 여기 통해 보면 자기 스스로가 그거를 100% 실감을 해요. 내가 거북이 털을 찾고 토끼 뿔을 찾는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살았구나. 이렇게 실감을 합니다. 없는 걸 찾으려고 애를 쓰고 살았으니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웃는다니까. 여기 딱 통하고 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이게 이렇게 밝혀져서 웃는 면도 있지만, 그것도 그래요. 그것도 웃음이 나오죠. 아, 그냥 일이었는데 이 눈앞에 두고 이거를 내가 못 보고 못 듣고 실감이 안 됐다. 나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나 뭐 이런 면도 자기를 웃게 만들죠. 근데 이걸 찾겠다고 그 애를 쓴 이게 참 허망한 일이었다. 이게 딱 실감이 되거든. 세간의 일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간은 어떤 대상이 있어요. 대상. 그게 사물이든 느낌이든, 기분이든, 어떤 대상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에 또는 그런 상태를 향해서 우리가 가거든, 세간은.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대상이 아니야. 자기 스스로를 단 한순간도 떠날 수도 없고 떠나본 적도 없는 거거든. 자기 스스로를. 물론, 이제, 뭐, 이런 얘기 듣는다고 하루아침에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마음이 그냥 딱 쉬어져가지고 이게 이렇게 실감되진 않아요. 해보면 그렇습니다. 해보면. 워낙 오랫동안 그런 습에, 우리가 습관에 이렇게 물들어 있어가지고, 생각은 충분히 그러죠. 저도 아마 또 이걸 찾으려고 몸부림 치는 시기도 있었고, 이제 이런 법문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꾸 제 스승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야.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쉬워지기만 하면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셔. 그러니까 이제 또 반대로 가죠. 이제 찾고자 하는 마음을 쉬려고 하는 쪽으로 가요. 이제 더 이상 안 찾아야지. 뭐 이런 쪽으로 가요. 근데 더 이상 안 찾아야지 하는 것도 생각이거든. 또, 나를 가지고 하는 거야, 나를 가지고. 생각이라고 하는 건 나를 가지고 한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찾아야지 하는 것도 나를 가지고 하고 있고, 안 찾아야지 하는 것도 나를 가지고 하고 있고. 내 생각은 아는 게그 둘밖에 없어. 찾아야지, 안 찾아야지. 분별해야지, 분별하지 말아야지. 깨달음이지, 어리석음이지. 부처지, 중생이지. 옳지, 그르지. 생각은 아는 게 둘밖에 없어. 그러니까 생각이란 놈은 참 편해요. 단순해. 이거 아니면 저거야. 근데 그두 길이 아니에요.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안 찾는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저절로 쉬어지는 거를, 찾는 마음이 쉬어졌다 이러는 거지, 안 찾아서 쉬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실상에 이렇게 딱 통해서 분별이 한번 뚝 부러져서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서 이 진실이 이렇게 실감이 되고 확인이 돼야 그냥 저절로 찾는 마음이 쉬어지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서 쉬어지는 것은 그것도 마군이라니까. 근데 말을 하자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니까 참됨을 구할 필요가 없고 단지 견해만 쉬면 된다 이렇게밖에, 이런 말을,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가르침들을 오해해가지고 우리 어떤 지금까지 불교의 역사를 보면은, 특히 이제 뭐 어떤 선종의 역사에서도 그렇습니다. 묵조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주로 이렇게 하는 건데, 묵조선은 꼭 묵조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것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거의 모든 수행은 이렇게 합니다. 생각을 쉬고, 감정을 쉬고, 느낌을 쉬고, 전부 그렇게 해요. 수행은.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느 하나에 이렇게 집중해서, 호흡에 집중하든지, 알아차림에 집중하든지, 뭐 화두에 집중하든지, 또는 염불에 집중하든지, 사경에 집중하든지, 어느 하나에 집중해서 이 생각, 느낌, 감정을 이렇게 고요하게 하려고 하는, 쉬게 하려고 하는, 이게 다 수행이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쉬어지는 것은 자기가 쉬게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건 쉬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쉬어진 게 아니고 그 유의의 유의 조작이고. 그냥 우리가 이 분별에서 한번 훌쩍 이렇게 벗어나는 이 견성 체험,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21. 둘러보는 견해에 머물지 말고 삼가하고 쫓아가 찾지 마라. 둘러보는 견해에 머물지 말고, 이제 이런 얘기도, 저는 제가 공부할 때 저는 잘못 알아들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뭐 조금 상대적인 차이지 뭐다 똑같을 것 같긴 한데, 뭐 제가 확신은 못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이 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게 둘이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불교 공부를 하면서도. 이 선을 만나서 공부할 때도 그랬어요. 둘로 본다? 전 둘로 안 보거든. 그냥 옳은 걸 보지. 내가 어떻게 둘을 봐.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하는 이한 생각이 일어날 때 옳지 않음이 같이 일어난다고, 이런 생각은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였거든. 나는 깨달음을 추구했지, 어리석음에 발 딛고 싶지 않았거든. 근데 깨달음을 추구하는 순간 내가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버린다. 이거는 상상도 못 했다니까. 굳이 얘기하면 정멸 해탈을 추구했지. 내가 정멸을 추구하는 순간 시끄러움을, 온갖 것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하는 이거를 같이 만든다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향상 일로를 좋아했지. 그
그거 아닌 거를 내가 만든다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향상 일로를 얘기하는 순간 향상 일로 아닌 거를 내가 만들고 있다. 그건 제가 체험하고 공부하면서 사실은 실감한 겁니다. 그래서 둘로 본다 이런 말을 이해를 못 했어요. 이해 못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 제 경험으로 보니까. 단지 저는 여기에 통하고 싶었고 이걸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러니까 법문에서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도 저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 지금이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막까지 막 이렇게 해주는 데도 있고 하니까 말을 잘못 알아듣고 이럴 가능성이 좀 적은데 나중에 이제 제가 체험하고 공부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체험하기 전에 법문 들을 때 잘못 알아들은 어떤 개념이나 잘못 알아들은 말들이 꽤 많더라고. 근데 괜찮아요. 우리가 뭐 말의 뜻을 알아들어서 깨닫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여기 통해가지고 공부를 해보면 그냥 저절로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는 거거든.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또는 옳음 그름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하나를 추구하면 내가 추구하고 싶지 않은 걸 동시에 만든다. 이런 건 그냥 저절로 실감이 돼요. 저절로. 그런 거를 여기 뭐 물론 이제 여기 체험하기 전에도 그런 거를 이렇게 느끼고 아 그렇구나 하실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그걸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말의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둘러보는 게 뭡니까? 몰라도 된다니까. 자기가 뭐 지금까지는 뭐 알고 둘러봤습니까? 당연히 자기는 하나로 진실로 객관적으로 본다 또는 듣는다 생각한다 느낀다 하고 살아오셨잖아. 근데 그게 알고 보면 다 둘러보는 거였어요. 그냥 못 알아들어도 돼. 그냥 단지 그냥 여기에 통해서 이둘 아닌 둘을 벗어난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해지면 그냥 우리 생각 느낀 감정 전부 둘로 나눠서 하고 있구나. 정말 분별하고 있구나. 분별밖에 못 하는구나. 그게 저절로 이제 확인이 되고 실감이 되는 거니까, 그냥 오로지 분별을 벗어난, 이 둘이 아닌, 이 둘을 벗어난, 여기에 이렇게 한번 딱 통하는 거. 이걸 우리가 견성이라고 그래요. 이 성이라는 말은 이제 이 성품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본질을 얘기하는 건데, 본질은 절대 본질이라는 이름으로, 본질이라는 모습으로, 본질이라는 느낌으로, 본질이라는 어떤 알무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름이 본질이지, 본질이라고 하는 본질은 없어요. 그냥 모습도 없고, 느낌도 없고, 암도 없고, 뭐라고 할게 없는데 이거를 찾겠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친다. 찾아지겠습니까? 찾아질 수가 없는 걸 찾았다 그러면은 그건 가짜를 붙들고 진짜라고 착각하는 거지. 그리고 안 찾아진다 하는 것도 지금 헛개비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 찾을 수 없는 건데 안 찾아져서 힘듭니다. 헛개비하고 싸우는 거지. 귀신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없는 귀신하고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있든지 없든지 그냥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딱 통하면 되는 거야. 귀신하고 싸우지 말고 헛개비하고 싸우지 말고 그냥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 그냥 딱 통하면 되는 거지.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떤 뭐 특별한 깨달음이 있어서 그거를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애쓰고 노력해서 도달해야 될뭐 깨달음의 경지가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기는 하는데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르친다. 제가 가르쳐 줄수 있는 법은 없어요. 제가 가르쳐 줄수 있는 깨달음은 없어요.
근데 가르칠 수는 있어요. 참이한 길이 열려 있는 이게 다행이긴 해. 예, 분별밖에 모르는 이 중생심을 가지고 사는 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그 중생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건이한길 때문에 그러거든. 이렇게 가르칠 수는 있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말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도 몰라도 돼.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 그냥 오로지 예, 자기 스스로 여기에 이렇게 관심이 가고 뜻이 있고 원이 있다. 그러면 그냥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해서 예, 굳이 얘기하면 그 뜻과 원이 이루어져 버리면 되는 거고 또는 모든 갈등과 뭐 힘겨움과 번뇌가 사라져 버리면 되는 거지. 여기 통하면 사라지니까. 예, 둘러보는 견해에 머물지 말고 예, 삼가하고 예, 쫓아가 찾지 마라. 이 삼가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예, 뭐 여러 가지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깨달음이라고 하는 예, 일상에서는 예,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것을 내가 구하고 찾고 얻겠다라고 할 때는 이 마음가짐도 굉장히 삼가죠. 삼갑니다. 생각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세간에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떠들고 할때 하고 부처님 모셔진 법당 가서 있을 때 하고는 이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을 삼가할 거 아니에요. 수행할 때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뭔가를 이렇게 삼가해요. 그러다 보면 이 삼가하는 이 영역이 막 넓어져요. 제가 해봐도 그래요. 불교도 참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뭐 요가라든지 외도의 어떤 수행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심지어 먹는 것도 삼가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뭐 일일 일식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뭐 수행을 해야 된다. 그게 다 삼가하는 거거든. 그다음에 뭐 오신체는 먹으면 안 된다. 저는 제가 우리나라 뭐 스님들을 뭐 옹호하거나 뭐 이런 뭐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뭐 비난은 뭐 더구나 아니겠죠. 우리나라 불교에서 출가한 스님들은 고기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 때문에 스님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고기를 먹으면 무슨 죄 짓는 것 같고. 눈피해서 먹어야 되는 것 같은 뭐 이런 이렇게 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기 먹고 안 먹고 하고 우리 이 깨달은 마음을 실감하고 확인하는 거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겠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뭐 그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은 뭐 조선시대 때뭐그 전부터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예입니다. 이건 조선시대 때 이제 이 불교는 이 천민대우를 받았잖아요. 근데 천민이 그 고기라고 하는 이런 음식을 먹어? 니들은 고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지 뭐그 전에 만들어진 건지 저는 모르겠어. 근데 왜 그런 관념이 만들어져 가지고 저 고생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몰래 숨어서 먹어야 돼. 식당 얻어 가지고 식당 문 잠궈 놓고 먹어야 되고. 그게 전부 삼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가짐은, 이 공부를 자기가 대하는 마음가짐은 우리가 진지할 필요가 있죠. 아니, 자기 일생 일대가 걸린 문제니까 진지할 필요가 있지. 아니, 그 마음가짐이 진지한 거하고, 뭐 고기 먹고 뭐 어쩌고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고기를 진지하게 먹으면 되지. 내가 정말로 내가 꼭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하기 전에 죽으면 안 되니까 영양 부족이라든지 뭐 결핍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죽으면 안 되니까 내가 이 고기를 꼭꼭 씹어 먹고 공부를
해서 반드시 통해야 되겠다. 아,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마음가짐을 삼가면 되지. 왜안 먹는 걸로 갔을까? 네, 그런 게 전부 삼가하는 겁니다. 뭐, 계율이 만들어진 것도 전부 삼가한 거죠. 예, 공부하는데 장애가 될 만한 어떤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예, 그것도 이제, 예, 석가모니 부처님이, 네, 이 가르침을 펼치면서 이제 부처님의 의지해서 공부하겠다고 이제 출가를 했잖아요. 인도는 출가였으니까, 인도는. 예, 인도의 어떤, 예, 불교는 이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이제 이 불교의 가르침이 펼쳐졌고, 이 불교 전에 인도의 전통적인, 예, 종교다. 그러면 이 바라몬교입니다. 바라몬교. 브라만이라고 하는 바라몬교. 그러니까 인도는 이 바라몬교, 이 브라만이라고 하는 이거부터가 이미 출가야, 출가. 이 바라몬들은 나이 40대면 이제, 예, 결혼하고 40까지는 집에서 살거든요. 40대면 출가입니다, 무조건. 이제 다 집이고 뭐고, 이제 그 20살 때 결혼해요. 그래서 이제 40대면 딱 아들이, 자식이 20살이 돼. 그러면 그 자식한테 다 넘겨버리고, 예,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인도 그러면은, 예, 연상이 되는 그거 있잖아요. 맨발로 이렇게 이 걸어 다니는 수행자들. 예,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출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도는 기본적으로 출가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이거를 이렇게 깨닫고 가르치실 때도 아마 그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당신도 출가했잖아. 왕궁에서, 예, 도망 나왔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승단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거지. 예, 모여서 이제 뭐 석가모니 부처님 이리 걸어가면 거기 쫓아가서 설법 듣고 저리 걸어가면 쫓아가서 설법 듣고 그랬겠죠. 대중들이 모여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온갖 일이 다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뭐술 먹고 깽판 치는 놈도 가끔 생길 거고 온갖 일이 벌어질 거 아니야. 시기 질투 생길 거고. 그러니까 이 대중들이 모여서 이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까 이 공부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것들을 하나 둘씩 그때마다 지적을 하고, 야, 이런 건 하지 마라. 야, 이건 공부에 방해된다.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예, 그런 게 만들어졌죠. 처음부터 뭐 250개, 350개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것도 삼가입니다, 삼가. 뭐를 이렇게 삼가해라.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모습으로 이건 하고 하지 않고, 이건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고, 이게 아니고,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얼만큼, 예, 자기 스스로가 정말 이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데 이 마음을 이렇게, 마음에 깊이 뜻을 두고 원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지. 삼가하고 쫓아가 찾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습 지어진, 뭐, 예, 먹으면 되고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그걸 발심이라고 하는 건데, 아, 자기 일생 일대의 일을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그냥 이게 1번이지, 1번. 이 공부가. 예, 뭐, 세상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하더라도 이게 1번이지. 그런 뜻과 원, 그런 발심으로 공부를 하는 거다. 네,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삼가하고 쫓아가 찾지 마라. 삼가하고 쫓아가 찾는 그건 전부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하는 이 분별이니까 둘로 보는 이 생각이니까 그렇게만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어찌 보면 소용도 없어요. 이런 걸 몰라도 뭐 알아서 나쁠 건 없지만 몰라도 정말로 자기 스스로 마음이 이거 하나 해결해야 되겠다. 여기 한번 통해 봐야 되겠다. 이러면은 그냥 이것만 보고 가는 거지 이것만.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것만.
이거 하나만 보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냥 이것만 보고, 이게 해결이 될 때까지, 네, 이겁니다. 이게 해결이 될 때까지 그냥 이것만 보고 가는 거죠.